오늘 성취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일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자, 대사, 아,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구정이 지나고 좀 2월 두째 어, 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우리 개개인들은 학계서 말씀 속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래요. 장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표 속에 내가 말씀 언약계 뒤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급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빨빠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내 개인을 말씀 앞에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2년 차, 벌써 3년 차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집에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학계에서는 15년, 16년이 딜레이 됐지만 우리는 3년 만에 예배를 잃어버릴 만큼. 영적인 무감각함이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 직장가 또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에게 피해가 될까 봐 아주 판백한 집에 살면서 허접한 이유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도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할 거는 다 하면서 이유는 어 교회 피해가 될까 봐 직장에 피해가 될까 봐 교회만 못 나오는 이런 어, 어 우리가 현실 속에 어 내가 내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과 함께 가는지 또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진행되면서 4장입니다. 4장.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진난명이 뭐냐? 원제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사망선고가 난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래서 우리는요 땅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 이 땅의 호족으로 가거든요 호족이 없으면 사생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호족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운영의 체계예요. 그래서 하늘의 운영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윤회, 돌고 도는 상세기 3장에 갇히게 됩니다. 재와 사망의 법은 사단의 노예, 사단에 우리가 종로릇에 갇혀 살거든요. 우리가 영전 메시지에 단일하게 애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삶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땅의 법칙, 윤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가문 안에 돌고 사단의 운영체계 안에 한 세대가 가고 그 세대가 와도 똑같고 작년이 똑같고 올해가 똑같고 지난주가 똑같고 올해가, 이번주가 똑같고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오늘이 똑같습니다. 왜냐? 말씀의 힘이 없으면 차고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히브리스 말씀의 부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지 일은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ing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되시고 복의 근원되신 이번 주 말씀이 복이잖아요. 복, 복,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복 속에 우리가 이 예배의 복,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첫 시간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이 축복이 우리가 역동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나에게 역사해요. 문제 사건의 역사에 달라고 오늘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는 내 자신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 그 영원한 태초가 장세기 1장에 우리 시작의 태초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하루의 태초예요. 오늘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그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할 형벌과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첫 번째 응답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바로 죽었잖아요. 우사가 언약계를 잡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죽음도 즉시 왔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는 어,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고 죽어야 되겠고 어, 영원히 또 가야 할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임마누엘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역동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기도의 생명이 있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우리는 역동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스 4장 12절이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달리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신칭이 로마서 4장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오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이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역사 안 해보래요. 믿지 않는데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인격적으로 내가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혼을 먼저 쪼개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인격성과 역동함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의 각자의 성령 역사 속에 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는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 우리가요 그 코마 상태는 움직이지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움직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코마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도 오는데 영적으로 코마 상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요, 절대 말씀을 거슬리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아직 어, 때가 이르지 않고 지금 우리 라스트 천인데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 해서 그 교회가 가는 방향에이 라스트 천의 부분으로 내가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어, 100%다내 시간표에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또한달 후에 또두달 후에 올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야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제가 풀릴 때라서도 전혀 아니에요. 교회의 방향 속에 안 되면 기도 하시고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내게. 또이 헌당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헌당 경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교 경제입니다. 영원토록 받을 성교 경제고 헌당 경제는 올해 안에 우리가요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간표로 우리가 헌당의 원년이잖아요. 모든 부분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말씀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요 내 시간표를 맞추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는 칼이 아니고 검이잖아요. 양날 양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여기에 영과홍과 아니 혼과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다 여기에서요 찌르다 찌르다 이거는 깨뚫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깨뚫다고요 하나님이 내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예배 에내 심령을 그냥 깨뚫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방향에 맞춰가면 그 사람을 딱 만나는데 다 보여요, 다 깨뜨려 보여요. 어, 저 포럼 거짓 포럼 거짓말을 하는구나. 포럼이 가짜다. 어, 저 사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열정이다. 그게 그냥 보여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깨뚫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요, 통찰려고 쉬셔서, 사기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게 하시고, 내가 헌신의 때인지, 내가 지금, 어 앞서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인지,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안 보고 싶은데, 그냥,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거짓말 한다고 그냥 들려져요. 이게, 신비가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통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또한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가요 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 하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찔러 조개까지 하시며 간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신다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감찰이 곧 판단. 그래서 이번 개혁 개정에는 감찰이 아닌 판단. 하나님은 이판단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서. 우리가 불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인지 우리는요 내 윤리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또 예배 가운데 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부분이요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요 피조세계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한 거, 누가 나를 욕을 하는 거, 어, 내가 좀 오해를 받은 거, 절대 먼저 가서 삼자 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갈수 있고, 5년이 갈수 있고, 10년이 갈수 있는 시간의 부분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기를 치잖아요? 누구에게 사기치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사기쳐요. 우리가 연, 연초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2월달인데 다 잊어먹고 있어요? 음, 공식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는 사기당하면 엄청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창조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좀 하나님 나를 깨뜨려 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 내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가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앞에 항상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인데 제가 직분도 놓치고 하나님 제가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벌써 이제 이열밤 밖에도 안 되었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자복하시고 또 방향을 반참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고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오해를 받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가서 삼자 대면을 하고 싶고, 모리터를 다 뽑고 싶은 그런 또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역동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말한 거그 사람이 다 먹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원수는 하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약에 동력자라면 원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도 영혼을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이 역동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100%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어지는 참 선지자 대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요, 내 문제 속에 하나의 뜻이 깨달아지고 지금 막힌 문 속에 내가 결박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막힌 문 속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는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힌 문이라고 다 결박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막힌 것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요 어, 자포 자기 또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가요 영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도 정말 그 헬류의 근원을 치유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들어 닥치는 어느 날 문제이거든요. 마지막 우리의 이또어 살아온 증거로 육신의 이 불신자 상태의 증거로 주는 부분이 질병의 질병. 이 바이러스는요, 절대 정복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대 제사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여기에 주시는데,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우리는 구약의 어 제대,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참대, 제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오늘 어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지옥에 갈 모든 죄와 허물, 원죄와 자범죄를 다 끝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지금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참선자 대신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 내 하루, 오늘 또 하루에 또 말씀의 길이 되시고, 진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이 계획이 항상 나를 먼저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깨뜨러지게 해주셔서, 나를 깨뜨려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저내 자신이 먼저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메디케이션 약으로 들어와서 묵상되어지고 은혜 되어지고 오 하나님 저 말씀 내겁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말씀의 부분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할 때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돼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이 질병의 재앙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또 내게 주신 이유대땅 가시와 엉겅퀴가 끊어지고 이건요 참 제사장 대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명. 그래서 역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 직장에 나아가고 우리가요 학교,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동하는 이 말씀이 역동하고 문제는 문제 속에 또 응답이 있잖아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지난주 금요 말씀에 또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어, 루가복음 5장 어, 39절에 이렇게 보면요, 무궁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궁 것이 좋다 함이라. 우리가요, 옛 체질이 너무 좋아서 무궁 포도주가 우리가요 정말 안전히 자리 잡아서 새 포도주, 새로운 비전물이라 우리가 예원교회 건 건축. 건축 인생건축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요 이옛틀옛 옛 습관을 옛 포도주를 우리가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경신과 새로운 변화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여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을 뿐이 아니래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힘든가 나의 고난을 절대 애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의 삶 속에 내 거를 죽이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2022년 우리가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